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제 현상이 어떤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근원됐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교회사를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현대교회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1861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현대교회사의 시간의 범주로 놓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긴 2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한 시간의 흐름, 사상의 흐름, 일련의 기독교의 중심 축의 이동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현대교회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기독교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89년부터 유럽은 기독교 후시대를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프랑스 혁명이 유럽의 신학적인 지평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런 변화는 독일에서 강하게 일어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신학적인 변천이 첨예하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현대교회사의 흐름 중에 때문에 우리는 독일에서 일어난 독일의 신학적인 변천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더불어 독일에서는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에 독일의 많은 신학적인 변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점차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놀라운 변천은 역시 슐라이어마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신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라고 새로운 도전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슐라이어마허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헤겔에게 이어지면서 슐라이어마허의 동시대인 헤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thesis 그리고 antithesis 그리고 이 정과 반의 합이라고 하는 synthesis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반합의 철학적인 원리를 제시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종교를 감정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헤겔은 관념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을 관념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슐라이어마허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슐라의 마오의 신앙이 이제 헤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헤겔리안이라고 하는 철학 그룹들이 형성하게 되고, 이런 사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스트라우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스트라우스의 영향은 포에르바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789년 이후에 전체 현대 교회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1789년 이후에 중요한 한 세기 동안의 중심 축을 형성해간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의 놀라운 변천이 있는 동안 이 기독교의 중심 축을 견고하게 지켜간 나라가 영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 이후 영국은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가장 민감한 이 사건들이 바로 이 1세기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독일로부터의 깊은 영향이 영국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고등 비평이 영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창조론에 도전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이 1859년에 출간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그보다 공산당 선언이 칼 마르크스와 앵겔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1789년 이후에 미국의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지만, 영국 안에는 신앙적인 도전이 첨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로부터의 고등 비평,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로 대변되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들수 있고, 우리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고등 비평과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영국 안에 꽃피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89년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했던 영국의 신학적인 변천, 이런 변천들이 100년이 지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187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기독교가 점차 쇠퇴의 길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신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 축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완전히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고, 미국은 전 세계에 강력한 기독교 세력으로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0년대 후반부터 1세기 동안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1960년,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흑인 인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시기에 공립학교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되고, 그리고 흑인 인권 이후에 더불어서 흑인 신학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당시 남미에서 일기 시작한 해방신학, 한국과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민중신학, 그리고 사신신학, 과정신학, 이런 신학적인 변천들이 미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의 역사의 등장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했던 지금까지 선교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선교로 이해하는 미시오 데이, 선교 개념으로 일대 수정을 맡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 선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성경적인 결혼이 그동안에 분명하게 표명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동성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동성 결혼으로 이어지게 돼서 2003년 매사추세츠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리고 2015년 그로부터 13년 후에 미국의 전체 51개 주에서 중에서 38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대법원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2월 26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이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2015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동성결혼의 위협 속에서 이제는 강단에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또 이혼의 문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강단에 외치기 힘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 교회사의 변천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대 교회사는 크게 6개 부분으로 우리가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우리가 대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던 신학적인 변천을 우리는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일기 시작한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토착화 운동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부터 세계 복음주의 운동은 엄청나게 세계 선교의 지형도를 바꾸게 되고 기독교의 지형도를 바꾸게 되고 엄청난 세속화의 도전 그리고 반기독교인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도전은
성경에 대한 도전, 선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 정체성, 젠더에 대한 도전,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상의 변천이 어떻게 지난 1세기 동안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슈라이마거 이후에 엄청난 신학적인 변천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학적인 변천은 성경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 그리고 창조와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연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산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기독교가 하나의 감정에 기초한 절대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슈라이마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슈라이마오의 사상은 리출에 와서는 윤리종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카르나게 와서는 이제 그 영향이 초대교회의 산물로 성경을 보는, 그래서 기독교는 헬라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자연스럽게 불툼 안에 와서 기독교는 신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신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인물은 스트라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라고 하는 이 사고는 독일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자유주의의 영향은 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주의 사관에 기초한 공산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교회사 중에서 우리는 독일 자유주의의 신학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조명해 본 것입니다. 이 독일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유물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창조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 준 인물이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은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로부터의 고등비평, 그리고 영국 안에서 일어났던 마르크스 유물론주의 공산 사상,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영국 안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아니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은 독일의 고등비평,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적인 상황에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857년 정오기도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뉴욕에서 일어나고, 이 부흥운동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이 부흥운동은 1858년부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로 확대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859년에 웨일즈에, 아일랜드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영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생명력을 더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생명력이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국의 기독교는 현대주의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안에는 자연스럽게 정오기도회 운동이 끝난 다음에
D.L. 무디에 의한 D.L.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의 거의 동시에 스펄전에 의한 스펄전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D.L. 무디 부흥운동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D.L. 무디 부흥운동을 통해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모토를 가지고 5대양 6대주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불타는 가슴을 안고 5대양 6대주로 달려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명의 케임브리지의 정말 탁월한 학생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D.L. 무디에 의한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각성 운동의 생명력이 미국 안에 굉장한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독일로부터의 고등 비평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안에는 강력한 저항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주의의 흐름을 미국 안에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이를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지 말스톤이 말한 1870년부터 1930년대까지 거의 한 반세기 이상 동안 소위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에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한 것은 미국 북장로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찰스 하치, 그리고 그의 아들 A.A. 하치, 그리고 그의 동료 B.B. 워필드, 그리고 그들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그레이샴 메이첸, 이런 사람들이 구 프린스톤의 신학, 올드 프린스톤의 입장에서 현대주의에 맞서서 전통적인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1년 찰스 브릭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갖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미국 안에서도 소위 고등비평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가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로부터 밀려온 고등비평, 영국으로부터 전해온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머터리얼리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영적인 가치를 중시했던 청교도 전통이 서서히 이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이 첨예한 논쟁이 1925년 스콥스 재판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스콥스 재판이 결정적으로 미국 안에 엄청난 현대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건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29년에 메이첸을 비롯한 이제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92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 안에 상당히 많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수종을 들수 있고, 그리고 컴버랜드 장로교와의 연합을 들수 있고, 그리고 190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1915년까지 널리 발간된 더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근본 진리,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정통 신학을 변호하는 책이 정통주의 미국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2년 해리 에머슨 파스티온, 쉘더,
펀더멘탈리스트 윈, 셸더 펀더멘탈리스트 윈,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공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맥카트니가 현대주의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교로 맞서기는 했지만, 그리고 1923년 크리스천티 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그리샴 메이친이 저술해서 맞섭니다. 1923년에 크리스천티 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핵심을 이뤘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라 바로 감정에 기초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4년 어번선언, 1292명이 어번선언에 서명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북장로교 안에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하는 일련의 강력한 흐름, 그리고 엄청난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역사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프린스턴의 스티븐슨 교장이 들어서면서 교과 과정을 개편하게 되고, 그리고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양축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던 것이 운영이사회가 폐지되면서 재단이사회 한 흐름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는 엄청난 변천을 맞게 되면서 어번선언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이사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칼 바르트를 비롯한 신종통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 개건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급기야 교과 과정이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변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1930년부터 1960년까지 엄청난 신학적인 변천이 미국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3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안에 일어난 신학적인 변천은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의 발흥입니다.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 속에서 사실 미국 기독교는 엄청난 양극단을 통해서 깊은 절망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대안이라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1930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안에 신정통주의가 엄청난 영향력, 미국의 주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신학교가 다 신정통주의로 이 시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 개정에 맞서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던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정통주의 신학교 안에, 그 그룹 안에 변천이 일어납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1937년에 성경장로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 결국은 보수주의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페이스 신학교가 성경장로교는 또다시 분열의 분열을 맞기 시작하면서 보수주의는 소수의 모반자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ACCC와 그리고 1948년에 이것을 확대한 ICCC가 조직돼서 미국 안에 소수의 이 정통주의자들이 근본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1942년에 소위 근본주의 신앙을 계승하면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약했던 대사회적인 책임, 건강한 연합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1942년 NA를 조직하고, 그리고 1951년 10년 후에 WEF,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크리스천티 투데이지를 창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신앙은 계승하되 근본주의자들이 약했던 대사회적인 책임을 이 시대에 회복한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바로 이
이 NAE를 비롯한 일련의 이 흐름들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WCC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강하게 역사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8년 WCC가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된 이후에 처음에는 진보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사람들 또 복음주의자들도 참여했지만 WCC가 점점 더 신학적으로 변천을 맡기 시작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레이트 커미션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이와 같은 전도 선교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WCC 운동은 변천을 맞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1930년부터 1960년까지 네 개의 신학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신정통주의, 두 번째가 근본주의 운동, 세 번째가 복음주의 운동, 우리가 네 번째는 WCC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그룹, 이 그룹은 1960년 이후에 토착화 운동의 중심축이 되고 해방신학을 지지하게 되고 민중신학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흐름들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변천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 이후에 성해방이 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를 폐지하고 성경읽기를 폐지하면서 신학적인 변천을 맡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위 전쟁 반대 운동이 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는 상당히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신신학이 등장하고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한국의 민중신학이 이 시대의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WCC는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게 되고, 복음주의 운동은 전 세계 복음을 앞당기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일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서부터 한국 안에 1973년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1974년 엑스프로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이어지는 대중전도운동, 민족복음화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은 놀랍게 성장하는 이와 같은 제2의 성장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WCC의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 사신신학이 등장하고 민중신학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자유주의가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계승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그 복음주의 운동의 결집이 바로 1966년에 있었던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 그리고 1974년 로잔에서 있었던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그 정신을 계승한 게 1989년 마닐라 세계복음화대회 그리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제3차 세계복음화대회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9월에 인천에서 열리게 된 제4차 세계복음화대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1980년대 이후에 최근에 놀라운 참이 변천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 안에 상당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선교열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점점 더 기독교는 세속화에 엄청난 도전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집약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도전, 예, 두 번째가 선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세 번째가 성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집약해 볼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제가 볼때 반세기 동안, 적어도 30년, 한 세대 동안 성경에 대한 도전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선교에 대한 도전도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의 문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이와 같은 문제, 이 젠더의 문제가 앞으로 세계 교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향후 전개될 이 종교 전쟁은 성경관에 대한 이 도전과 응전의 전쟁, 그리고 선교관에 대한 전통적인 선교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전쟁,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 이것으로 앞으로 반세기 동안의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사, 그리고 그 앞서 근대교회사, 그 앞서 종교개혁사, 그 앞서 중세교회사, 그 앞서 초대교회사.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예,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제 현상이 어떤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근원됐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사에 대한 안목을 갖출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성경의 배경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너무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 쭉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세계교회사 강의를 이제 오늘 현대교회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